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5.3도, 안동이 15.1도, 포항이 17.2도 등으로 평년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 24도 등 2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북상하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찰이 개구리 소년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이 현재 경찰청장으로는 처음으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암매장 사건의 유골 발견 현장을 방문합니다. 민 청장은 오늘 낮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 현장을 개인 일정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민 청장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화성 연쇄 살인과 함께 국내 3대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혀왔던 개구리 소년 사건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1991년 우철원군 등 초등생 5명이 와룡산에서 실종됐다가 2002년 유골로 발견된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경찰이 내사중지 상태로 꾸준히 제보를 받아왔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이윤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경북은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많지만 허브 역할을 하는 지원 기관은 열악한데요. 경북 북부권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 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개장한 복합체험장 안동 스페이스마. 현대적인 분위기의 카페에서 안동 생강과 참말을 넣은 라떼와 스무디, 화덕 피자가 만들어집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농촌 체험 사업 등을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직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마케팅 능력이 더해져 창업 1년 만에 매출액 규모가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일단은 요즘 추세를 되게 잘 읽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에서도 많이 배우고요. 좋은 아이디어 내기 때문에 회사 그 상품에 되게 그 퀄리티가 좋아지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북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1,099개. 지난해 기준 연간 총 매출이 3천억 원을 넘고 만들어낸 일자리는 8천여 명에 달하는 그중 40.6%가 만 39세 이하 청년 일자리입니다.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한 경북 북부권은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35%가 집중될 만큼 양적 성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질적 성장을 이끄는 중간 지원 조직은 미흡했는데 북부권 지원센터가 이번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경상북도 자체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지원기관 모두 경산에 있어 북부권 실정에 맞춘 현장 대응과 모델 발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북부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만드는 일과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경북 북부권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동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했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한 상태에서 각 지역 조례는 일본에게 변명의 구실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입법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조례안을 보류했을 뿐 폐기한 것이 아니라서 다음에 다시 다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달서구 김화덕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도록 온정적인 선고를 한 재판부를 비판하고 돈을 돌려준 동료 의원에게 죄를 덮어씌우며 발뺌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김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어지럽힌 행위라며 윤리위 차원의 징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